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9월 첫째 주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네, 오늘 금요 경마 적중 경주가 뭐 한 대여섯 개 나오긴 했는데 배당이 전부 잡배당이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 잡배당 맞춘 거 뭐 자랑해봐야 돈도 안 된 거고요. 하지만 오늘 한 두 개, 세 개 정도 아주 따끈따끈한 마번이 여러분들한테 갔었는데 1, 3착, 2, 3착 한 거 중에서 한 두 개, 세 개군요. 세 개. 야, 멋진 마번들이 날라갔었는데 아쉽게 꼬이질 못했습니다. 1착, 2착으로 꽂아야 돈이 되는 거죠. 1, 3착, 2, 3착은 돈이 안 되는 건데 다 와가지고 따인 게 한 두 번 됩니다. 뭐 굳이 뭐 몇 경주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자, 토요 경마 한번 1, 2착으로 한번 잘 꽤 맞춰 봐야죠.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승부처가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 4, 7, 9. 부산은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과천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제주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특히 내일 토요 경마는 이제 10시 35분에 1경주인데, 1경주에 제가 승부를 한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일찍 입장을 해갖고 계셔야 1경주에 따끈한 마번 한번 들어갈 건데요. 달러박스가. 1경주에 또 허둥지둥 늦으셔갖고, 딴 분들 다 드셨는데 혼자 늦어갖고 못 드시면 열받잖아요. 아주 늦게 오실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1경주 승부처 전에 자리를 좀 딱 잡고 차분하게 계셔야 하루 종일 게임이 좀 편하게 잘 되죠. 아무튼 1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빠른 이른 시간에 특히 내일 토요 경마가 1경주부터 승부기 때문에 오늘 금요 경마 끝난 이 시간 뭐 회원님들이 벌써 일찍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 영상 끝나면 바로 그냥 입금하고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서두르지 않고 편하죠.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드리고 징검다리 영상 끝나면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ARS 무통장 정액제. 자, 하루 종일 ARS 듣는 거 4만원이죠. 역시나 입금하신 후에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정액제 뭐 요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알죠.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국산 육군 1000m 별정 A로 펼쳐지는 2세 루키 원 경주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한번 승부 들어가자. 좀 서둘러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있겠죠. 자, 인기 왕대가리로 팔리는 2번마 미러클 한강입니다. 자, 이 2번마 미러클 한강, 특히는 안토니오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2번마 미러클 한강입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 조철이 2번마 미러클 한강을 좀 의심을 하면서 첫 번째 승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안토니오가 타고 있는데요.
데뷔 전에 박으로니가 선행가서 한 바퀴 돌았죠. 직전 경주 박으로니가 선행을 못 갔어요. 선행 자리 싸움 하다가 못 갔더니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놈이 또한 놈이 있습니다. 자, 이 4번 마 골든 라인에 재떨이가 앉아있죠, 재떨이.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수지만, 자, 이 4번 마 골든 라인도 일단 선행력은 누구에도 뒤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4번이 선행으로 갔다 비비는 그림이 요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뭐 송재철이가 안토니오한테 양보할 이유도 없고요. 자, 2번 마 미러클 한강.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4번 마 골든 라인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요번 경주 대비해서 조기호식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져 있어요. 4번 마 골든 라인이. 조기호식 컨디션이 좋아질 때는 마필의 변화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이 더더욱 순발력이 좋아질 공산이 크죠. 자, 4번 마 골든 라인. 송재철이가 봐줄 일 없다. 자, 그래서 자, 요번 1경주는요.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완짱. 요거 현장에서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배당은 한 10배, 한 10배에서 15배. 요 정도를 노리고 뭐 2번 미러클 한강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요. 여기다가 한방 힘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2번 미러클 한강이 부러질 확률도 50% 이상 되는 것 같고, 조철의 완짱 막건이 성공할 확률도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 50%로 갈지는 뛰어봐야 알겠지만, 자신 있게 들어가는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요거 1경주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붙어 볼 테니까요. 좀 일찍 서둘러셔가지고, 조철이 1경주부터 한번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데, 꼭 함께 하셔가지고, 적중의 기쁨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기봉 마필들의 혼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1번 마 킹고 태양이라는 마필이, 자, 문세영이가 탔고 1번 게이트고 선행 출라이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가면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자. 요거 벤치 한대 상한가 한번 가자. 벤치 한대 상한가 한번 가자. 자, 1번 마 킹고 태양이 지금 배당판은 붕떠 있죠. 하지만 현장 가면은 1번을 대가리로 배당판이 쫙 정리가 될 겁니다. 문세영이 탔고 1번 게이트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땡큐다. 자, 1번 킹고 태양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놓고 때릴 대갈통이 따로 있죠. 자, 쌍승시까지 겸해가지고 때릴 마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1번 마 킹고태양 뺄 이유는 없는 마필입니다. 뺄 이유는 없는 마필이지만 주력 한 방짜리에는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 버티고 있는 그런 경주고요. 일단 불안한 인기만은
자, 이 12번마 라올 눈이죠. 라올 눈이. 얘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배당판에 팔리고 있는데요. 얘는 전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전개가. 선행 가야 되는데 이게 언간생심 선행 가겠습니까? 뭐 선행을 감은 한 바퀴 돌겠지만 안에 1번 킹보 태양 있죠. 그다음에 외곽에 10번만 넥스트 레벨, 11번 골드 플라잉 이런 마필들이 다 빠릅니다. 선행을 갈래도 어깨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림이 힘들어 보이죠? 자, 12번마 라올루니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한 가닥씩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좀덜 팔리고 있는 이 3번마 태평무라든지 그다음에 훈련 시 모습 상당히 좋아진 7번마 네모 스피릿도 3번마 태평무도 꾸준히 띄워주고 있는 놈이고 이 7번마 네모 스피릿도 얘가 모래만 피하면 외곽 선입으로 배당을 낼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1번 킹보 태양이 아니더라도 2번 라온, 4번 미스터 스타, 5번 문학 센트럴, 그 다음에 복병세 3번, 7번까지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여기에 1번 킹보 태양이 왕대가리로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는 땡큐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다시 한번 예고 드립니다. 일경주 예측권 10장 때린 거 분명히 먹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벤츠 한대 가자. 가자.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1번 킹보 태양이 아닌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완장으로 한방 뒤지면서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오늘 승부처를 네 개밖에 안 골랐습니다. 가장 때려 먹을 만한 거네개 골랐으니까.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7경주네요.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7경주. 자, 국산 5군 13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이에요. 달러박스 승부인데. 자, 7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다. 배당판이 이렇게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사전 인기도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는 거의가 터지죠. 자, 이 중에 강력하게 대끼리 준대끼리 맞건으로 형성될 6번마 러브 카우걸입니다. 뭐 근소하게 2번마 트라움킹. 6번 러브 카우걸, 10번마 마이티 센 이렇게 팔리죠? 자, 그 중에 이 6번마 러브 카우걸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A급 승부다. 글씨가 왜 이러냐 이거. 자, 7경주가 오늘 세 번째 A급 승부다. 또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오늘 뭐, 세 개가 달러박스고 마지막 메인이 찍어 먹긴데요. 자, 이 6번마 러브 카우걸입니다. 장철 기수, 뭐, 부상에서 회복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얘는요, 각질이 일단 선행 각질입니다. 각질이 선행형 각질인데, 선행이 아니고 선행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피드를 총알같이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슬금슬금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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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넘어가는 이런 유형인데, 자, 이번 경주는요, 안쪽에 1번마 스터닝 레이디도 빠르고, 2번마 트라움 킹도 빠르고, 또이 9번마 신의 여신도 빨라요. 이동화 기수, 문성혁 기수, 뭐 만만치 않은 기수들인데, 장철이가 이렇게 업계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어? 자, 1번, 2번, 9번. 얘네들이 다 선행형 마필들인데, 이 6번마 러브카우 거리, 뭐 이렇게 뚫고 나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렇게 뚫고 나가기는 힘들어 보이고, 여기서 어깨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얘도 이 6번마 러브카우걸에 전개가 영 꼬여 보인다. 그래서 일단 6번 러브카우걸 놓고 많이 팔려라. 많이 팔려라. 자,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설명 들으셨죠? 선행 경합도 있고 선행 넘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6번마 러브카우거를 일단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는 달러박스인데, 자, 이번 경주 6번 러브카우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는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선행 갈것 같아요. 얘가 선행 갈것 같고, 얘는 선행을 못 가도 차분하게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코스도 조철이 원하는 코스로 딱 들어가 있고, 기승 기술도 합을 잘 맞춰왔던 그런 기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3박자가 딱 맞았다.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요거 완짱. 기분 좋게 또한방 들어갈 겁니다. 6번마 러브카우걸은 엔간한 문제가 꺾고 갈 예정이고, 7경주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가 될것 같은데, 행운의 럭키 세븐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상한가, 두 번째 마무리 상한가, 과천 9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우리 또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9경주 4번마 지구 라트입니다. 지구 라트. 아직까지 1승이 없죠. 2착 승군을 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더더욱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또 가는데요. 4번마 지구라트입니다. 문세영 기수 오랜만에 오늘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상키로 감량이죠. 2착 승군으로 했기 때문에, 2착 승군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이너스 3키로 감량이 더더욱 마음에 들고요. 기승기수 뭐 문세영이고, 얘는 극단적인 선행마가 아니죠. 선행 가는 놈들 다 보내놔요. 선행 가는 애들 뭐뭐가 갈까요? 1번 카리즈마, 뭐 2번 나올 스카이,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번 스마티 글로리, 9번 원더풀 섀도우, 뭐 이런 마필들 전부 앞선에서 비비적 되는 놈들입니다. 1번, 2번, 5번, 9번. 자, 이런 애들이 선행을 나가면 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뒤를 물고 4번마 지구라트 문세영 기수는 편안한 전개로 갈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전개도 유리하고 기승기수 역시도 어디 갔어요? 넘어갔구나. 문세영 기수 뭐 최고의 기수가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송암스카이가 잘 뛰었죠. 옥천 스나이퍼도 이미 5군 가서 잘 뛰고 있고 뭐 나름대로 센 편성에서 뛰어왔습니다. 주행 심사도 가나파워하고 같이 뛰어서 2차계인데 가나파워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놈이죠. 그죠? 자, 4번 지구라트가 이제 첫 승의 기회가 왔다. 첫승 기회가 왔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네개 승부처 중에 유일하게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4번마 지구라트를 놓고요.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이건 혼전이 아니고 난전이에요. 대끼리가 어떤 놈인가요? 6번 황후강자, 1번 카리즈마, 9번 원더풀 섀도우. 얘가 대끼리네, 얘가. 그죠? 원더풀 섀도우, 다비드. 자, 원더풀 섀도우도 한번 봅시다. 끈끈하게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가 없어요. 10점을 뛰면서 1승에 2착 한 번입니다. 얘는 3착, 4착, 5착이 많아요. 이 5군 세 번째 만에 다비드 기수가 대끼리 팔려가지고 선입전개 잘하면서 매니포켓에 이어서 2착인데 이번에 최외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선행이나 편하게 가면 좀 걸음이 더 나올 텐데 선행도 이거 편하게 못 가죠. 9번 게이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번 카리즈마, 2번 나홀스카이, 5번 스마티글로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가 또 편하게 선행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9번마 원더풀 섀도우가 근소하게 지금 현장에서 대길이를 갈것 같기 때문에 얘는 현장에서 잘해야 방어 아니면 지구를 떠나거나 지구라테한테 한방 맞고 지구를 떠나거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4번 지구라트를 놓고요. 짭짤한 한 방에 한방 때리고 불안한 인기말을 싹 정리를 한다면,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싹 꺾고, 자, 메인 승부, 상한가로 한번 마무리를 할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구경주까지, 여러분들과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오늘 그렇게 방어 막건으로만 들어옵니까? 열받게. 예, 오늘 토요일 제주는 제가 시원시원하게 주력 막건으로 한 방씩 좀 냅다 갖다 꽂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오전장부터 한번 기대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내일 1경주부터 승부 한번 한다 그랬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자, 요거 영상 끝나면 입금 부탁드리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자, 조철의 음성 ARS 무통장 정액제. 자, 하루 전 경주 4만원입니다. 역시나 입금하시고, 음성 정액제하고, 조철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배당판이 붕떠 있는 강축 없는 혼전 접전 경주입니다.
자,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처인데요. 역시나 딸라박 산놈을 골라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솔찬이라는 놈이 솔찬캐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얘도 3착 전문인 것 같아요. 3착. 결정타가 없단 얘기죠. 결정타. 3착 전문이냐? 얘는 이런 마필들은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대가리 놓고 가는 거는 부담이 갑니다. 자, 3번마 솔찬. 거기다 부담 중량도 58kg예요. 얘는 나올 때마다 별로 팔리질 않았습니다. 인기 5위, 인기 5위, 인기 10위 팔릴 때한번 2착.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기대를 하고 타는 마필이 아니고, 그냥 어깨에 힘 빼고 어울렁더울렁 타다가 3착, 4착, 재수 좋으면 2착. 27전을 뛰는 동안 단 1승이 없어요. 27전 뛰는 동안 2승, 2착 두 번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대가리를 놓고 삽니까? 아무리 3번만 솔찬 놓고 빵꾸가 나더라도. 그래서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와도 또 후착이에요. 그러니까 쌍승식, 뭐 삼쌍승식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거 3번마 솔찬을 후착으로 놓고 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배팅의 노하우죠, 노하우. 3번마 솔찬이 인기 1위 팔려. 그런데 얘는 1착이 한 번도 없는 놈이야. 27전 동안. 그런데 얘 삼창승 대가리를 놓고 삽니까?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런 배팅은 위험천만한 배팅이죠. 거꾸로 인기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역상으로 놓고 사는 배팅은 해볼 만하다.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다 삼창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니까. 자, 그만큼 3번마 솔찬의 결정력이 한타 부족하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를 딸라박 승부처로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뭐 3번마 솔찬을 꺾을 이유는 없습니다. 얘가 인기 대가리 가는데, 조철이 딸라박스 놓고 가는데, 3번마 솔찬을 꺾을 이유는 없죠. 주력이 될지, 방어가 될지. 자, 요거는 현장에서 조철의 매사띠가 또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이경주.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 한놈 있다. 역상승까지 놓고 때리고 들어갑니다. 역상까지. 자, 3번마 솔찬이 오면 조금만 먹고요. 아나짜리가 붙어오면 한구라 때리는 겁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6경주예요. 제주 4경주와 6경주 좋습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과천 9경주 메인 승부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했던 메인 승부를 고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자, 제주 4경주. 예, 광해전차라는 대가리가 있죠. 광해전차. 아까 그 과천구경주에는 제가 지구라트라는 대가리가 있었는데, 자, 제주 4경주에는 6번마 광해전차입니다. 얘는 대가리인데, 뭐 대가리 설명은 뭐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죠.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어요. 안개로 취소된 다음에 5월 10일 경주 뛰고
출처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질병란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휴양입니다. 몸좀잘 만들어 갖고 나오는 휴양마다 아무 이상 없다. 병력 없습니다. 자, 6번마 광해전차. 공백은 있지만 믿고 때릴 수 있는 대가리다. 결론은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첫 번째 제주 메인. 자, 20장. 6번마 광해전차는 왔다. 부담 중량이 좀 58이라 무거운 거 아니냐. 직전 경주에도 58kg 달고 널널하게 대가리 쳤습니다. 전전 경주는 60kg 달고 왔습니다. 부담 중량 아무런 문제 없다. 자, 6번마. 광해전차 김준호 기수. 요 놈을 놓고요.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놈 저놈 팔리는데, 진짜 공부를 조금 하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그냥 꺾입니다. 얘네들이 왜 팔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아무 의미 없는 두 마리가, 보면은, 이 배당판 안에 꽤 팔려요. 6번 광해전차 놓고. 아무 의미 없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두 마리가 있다. 요놈들 두 마리만 꺾어도, 얘네들 두 마리만 꺾어도, 이거는 승부가 되는 게임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요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한 인기만 두놈 꺾고, 주력 방어로 해서 예측권 20장. 자, 요거 상한간방 때리겠습니다. 6번마 광해전차를 놓고 상한간방 멋지게 한번 때려볼 테니까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죠. 제주 4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고 자, 제주 6경주 오늘 제주 두 번째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가 좀, 6경주도 혼전인데요. 때리기 좋습니다. 승군전 맞는 이 9번마 무림 영웅인데, 이게 부담 중량이 저도 좀 신경은 쓰이죠. 60kg에서 7.5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자, 이제 3군 승군전이죠. 3군 승군전. 그런데 얘네가 4군까지는 대가리가 있는데 직전 경주부터 한타가 좀 부족합니다. 앞에 갔다 따이고 따이고. 이때는 서량이라는 똥말한테 따였어요. 그만큼 뒷심이 좀 딸리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자, 그러면 요번 경주에 얘가 선행을 또 편하게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지금 3군에 잔뼈가 굵은 선행마 두 마리가 있죠. 먼저, 바로 옆에, 이 8번마 정우, 일품입니다. 얘가 강수환이가 선행가라고 편하게 비켜줄까요? 홍건이가? 정우 일품의 선행력도 만만치 않다. 그 얘가 선행 가는데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한 마리 선행마 있죠. 바로 3번마 거서간입니다. 제가 볼땐 이거 3번마 거서간이 선행인데, 뭐, 성민이가 탔던 말, 다영이가 타는데, 이것도 선행 양보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액면상 딱 보면,
9번 무림 영웅이 야, 이거 대가리 아니야. 딱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주지만 이거저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9번 마 무림 영웅이라는 마필이 또 찌뿌둥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인기 1위, 뭐, 당연히 팔리죠. 감량 7.5에 강수환이에. 하지만 제가 좀 전에 경주 전개를 좀 말씀을 드렸다. 자, 요런 건뭐 길게 설명할 일이 없죠. 현장에서 만나 뵈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9번마 무림 영웅이 꾸역꾸역 들어오면 이것도 조금만 먹는 거고요. 자, 우리가 놀리는 아나짜리로 자, 이번 경주 상한가방 또 노려보겠습니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과천 9경주도 그렇고, 제주 6경주도 그렇고.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들이 조철이 자신감 뿜뿜입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가. 제대로 한번 꽂아놓고, 1여 경마로 갈 테니까요.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조철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느낌 좋죠? 느낌 좋습니다. 자, 1경주부터 제가 오늘 승부 한번 들어간다고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과천 1경주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미러클 한강을 돌려놓고 만장으로 달라박스에 아나짜리로 한방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과천 1479 제주 246 과천 메인이 4경주 9경주 제주 메인이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 신청하실 분들 요거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요. 자, 1경주에 조금 서둘러서 나와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경마 예상 마치고요. 현장에서 좀더 멋진, 좀더 좋은 배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